안녕하세요. 로제르 기타 교수입니다. 자, 통기타로 배우는 멜로디, 애드립, 전주, 간주, 오브리를 위한 연습. 오늘은 자 2단계 21강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. 이 곡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곡들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빨라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지금 20강까지 연습을 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자, 이 정도 21강 정도의 곡이 제가 연주하는 만큼의 속도로 빨리 안 된다면은 자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. 내가 마음속에는 이 곡 앞에 있는 곡들을 연습하면서 나 충분히 연습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솔직히 하나의 곡을 100번 이상 연습하지 않으셨다면은 가면 갈수록 곡들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. 최소 100번에서 적어도 500번까지 한 곡을 갖다가 꾸준히 매일 반복 연습을 하셔야 그것이 내공으로 쌓여서 21, 22, 23강 계속 가도 힘이 덜 드는데 대충 한 10번, 20번 정도 쳐보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다음 새로운 곡을 만날 때마다 힘이 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타 연습의 팁은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 곡을 연습하고 있는지를 매일 그 연습한 횟수를 그 곡 곡이 있는 악보의 여백에다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표시를 해두십시오.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걸 보시면은 그 뭐 20번 연습했네, 30번 연습했네, 그 정도밖에 연습을 안 한 경우가 태반입니다. 100번 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. 만약 표시를 안 하고 대충 연습하셨다면은 그래서 꼭 부탁드리건데. 기타를 포함한 뭐 피아노가 됐든지 바이올린이 됐든지 악기는 수백 수천 번을 반복 연습해야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하실 때 그 곡의 악보의 여백에다가 내가 몇 번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꼭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한 곡당 최소 100번에서 500번 정도 연습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일단 21강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보셨죠? 곡이 속도가 느린 곡은 절대로 아닙니다. 자, 51페이지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보면은 도단 도레 미단 미파가 되겠죠. 자,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도는 새끼 손가락을 잡고 있으니까 도를 쳐주시고 도단 도레는 미를 잡고 있던 중지를 떼버리면 되죠. 다시 한 번 더 도단 도레 아시겠죠? 레는 미를 잡고 있던 중지를 떼면 됩니다. 다시 한 번 더 도단 네. 그 다음에 밑단 미파. 자, 그럼 다시 중지를 잡아주시고 밑단 미파.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솔단 라솔 밑단 단이죠. 솔은 개방현이니까 3번 줄 그냥 쳐주시면 되죠. 솔단. 그 다음에 라는 미를 잡고 있던 중지를 떼서 라를 잡아주시고 라를 치고 다시 손 떼서 솔을 쳐주시고 원상복귀 중지 밑단 단단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가서 솔단 파미 레 딴딴딴. 자, 솔은 3번 줄 개방현 솔단 파미. 다음에 레를 쳐주시고 G7 미리 잡고 레 딴딴딴. 그 다음에 팟단 미레 도 딴딴딴. F를 잡으면 새끼손가락이 파를 잡고 있죠. 팟단 미레. 그리고 C를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이 잡고 있는 도, 단, 단, 단. 그 다음에 도, 단, 도, 레, 미, 단, 미, 파입니다. 도, 단, 도. 중지 떼줘야 되죠. 레. 그 다음에 다시 잡아주고 미, 단, 미, 파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입니다. 솔, 단, 라, 솔, 미, 단, 단, 단. C를 잡고 3번 줄 개방현 솔. 솔, 단,
라는 미를 잡고 있던 중절대에서 라를 잡아주시고 치고 다음에 손 떼고 솔 그 다음에 다시 미를 잡고 미 단 단 단 그 다음에 솔 단 파 미 레 단 미 레가 되겠죠. 솔 단 파 미 그 다음에 7세번 바꿔주시고 4번 줄 개방은 레 단 미 레 마지막 마디 도 딴 딴 딴 딴 도레미 도 딴 딴 딴 딴 도레미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넘어가서 첫 번째 줄 첫 번째 멘트 솔 딴 파 미 레 딴 솔 솔 C 잡으시고 솔 딴 파 미 G7 바꾸고 4번 줄 개방연 레 딴 솔 솔 솔은 약지가 잡고 있죠. 솔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팟단 미래 도단단단 F 잡고 새끼손가락이 잡고 있는 팟단 미래 그 다음에 C 잡으면서 도단단단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솔단 파미래 단 솔솔 솔단 파미 G7 잡아주시고 레 솔솔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팟단 미래 도단단단 파는 새끼손가락 잡고 있습니다. 팟단 미래 C 잡으시고 도단단단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 도단도레 밑단 미파죠. 도단도 중지대입니다. 레 미단 미파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 솔단 라솔 미단단단 솔단 라는 중지를 떼서 잡아주고 라솔 미단단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내려갑니다. 솔단 파미레단 미레 솔단 파미 G7 잡아주고 레단 미레 그 다음에 C 잡아주시고 도단단단 연주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더 들어보시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